이거 하나도 안 떠오르네. 조금 퀴즈 수 없습니까? 안 되면 괜찮고요. 반갑습니다. 백재라고 합니다. 네, 아, 노을 공연 너무 좋죠? 네. 아, 저 진짜 게스트 저 초대받고 제일 기대되는 게, 야, 노을 공연을 노래를 들을 수 있다니, 예, 그 설레임이 너무 컸습니다. 그 제가 한 만난 지가 한 10여 년? 한 2, 3년 된 것 같거든요. 홍대 바다비 클럽에서 이제 공연하면서 만난 것 같은데, 저한테는 좀 뭐랄까, 노갈, 그 당시 나비마스로 활동했거든요. 나비마스. 드럼 뭐 하고 이렇게 둘이 했던가, 하나가 더 있었던가. 너무 잘했어요. 너무 멋있고, 독특한 스타일에, 정말 너무 멋있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로서는 뭐랄까 좀, 롤 모델? 아, 나도 좀 저렇게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덧 4집을 냈고요. 노가름 1집을 냈어요. 아, 음악은 저렇게 좀 압축해서 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냥 되는 대로 다 내가지고. 오늘도 참 들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 참 한국에, 물론 뭐, 오디션 프로그램도 많지만, 진짜 이런 뮤지션을 조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가 좀 이게 좀 심하거든요. 일본에 공연 가보면은, 일본에는 진짜 아주 무명 가수도 줄을 서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뮤지션들이 다 살 수가 있대요.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노가리 정도 되면 참 이런 음악이면은 사실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데 달에 한 500씩은 벌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진짜 부익부 비니빈이라고 그러나요? 정말 예술계야말로 너무 그게 심해가지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저 관람전 얘기 오셨겠지만 이런 좋은 뮤지션들은 후원을 더 해주시면 좋습니다. 나가시면서 계좌번호에다가 입장료에 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네. 노가리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저도 그 작년 가을에 4집을 냈습니다. 예. 음반을 낼 때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두 달 지나면 현실 인식이 옵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아, 근데 이제 제가 시인들 보면은 시집을 계속 내지 않습니까? 아, 그걸 보면서, 아, 뭐 시집이 다 히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생을 기록하고 세상을 기록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꾸준하게 음반을 내고 제 인생을 기록하고 세상을 기록하고 함께 노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계속 음반을 준비하고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곡 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인데요. 멀리서 빈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가을이다 아프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좀 유명하죠. 제가 한 2년쯤 전에 좀 아픔이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럴 때 그런 구절이 또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써보게 된 노래입니다. 멀리서 빈다 해보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와요.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와요.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
보지 마라 멀리서 비긴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멀리서 빈다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아프지 마라 멀리서 비긴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멀리서 빈다 멀리서 빈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멀리서 빈다 멀리서 빈다 뉘었을 때보다 음영이 왜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어, 김 마스터님 어디 가셨어? 보일만 한데 안 보이네. 아, 거기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뉘었을 때보다? 아, 원래 그랬으니까, 네. 아, 전 김 마스터님이 이 음향 봐주시는 것도 정말 너무 깜놀이었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다 그때쯤 만난 분들인데, 참 이렇게. 서로 의리로 함께 해주고 네, 그런 게 참 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운영이 좋아진 게 김마스터님의 그 실력도 있겠지만 관객 여러분이 차니까 좋아진 건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오, 갑자기 목이 아, 물 좀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드시면서 위하여 예. 아, 퀘스트 끝나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노가리 뒷부리 하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짜로 없이 잡혔네요. 네. 여러분도 다 하고 가시죠. 다 같이 잡히는 분위기니까. 예, 그럼 한 곡 더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이 1월 18일인데 오늘이 그 문익환 목사님 기일이더라고요. 야, 그게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문익환 목사님 관련된 노래 말고 문 목사님의 친구 윤동주 시인 서시의 곡을 붙인 노래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지난 가을에 윤동주 시인 생가에 한번 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서면은 이제 아 여기에 윤동주, 문익환 뛰어다녔겠구나, 놀았겠구나, 또 세상을 꿈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가에 가면 또 이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참 그 북간도에서 꿈꿨던
명동촌이라고 하는 그 동네였지 않습니까? 네. 동쪽을 밝게 빛나게 한다는 그 독립의 영원이 담겨 있다는데, 참, 우리 윤동주 시인은 일본 그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목사님도 평생 통일운동 하시다가 참 돌아가셨죠. 요즘 뭐 분위기는 너무 험악해가지고, 네. 통일보단 전쟁이 훨씬 가까운 그런 시절이고, 시인이 노래한 이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웠기를 참 바라는 이런 염원은 정말 간데없는 정치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오늘도 그 한 진보당 의원이 국정기조 좀 바꾸라고 한마디 했는데 경호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들었는데, 참, 야, 대단하다. 이거는 뭐 독재가 아니라 그냥 봉건 왕국이구나 싶은데요. 저는 윤동주 시인의 이 서시가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묘한 생각이 들어요. 윤동주 시인이 이제 소위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출신이신데 굉장히 그 작전을 해서 그런 시를 다 쓰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대충 쓴 게 아니에요. 쉽게 쓰여진 시도 쉽게 쓰여진 게 아니라 굉장한 작전으로 쓰신 건데, 이 서시는 사실 서시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집을 묶어가지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세 권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한 권, 교수님 한 권, 후배 한 권 이렇게 준 건데, 그 후배에게 준 게 남아서 지금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건데, 그 맨 앞에다가 쓴 시랍니다. 그냥 시가 아니죠. 머릿말? 아, 뭔가 저는 이름을 볼 때마다 그런 음악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무림 고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가르칠 때 법도를 다 잊어야 하느니라, 마치 오늘 노가리 여러분 다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손해를 간 게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울림을 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노가리 옷도 갈아입고 담배도 피워야 되기 때문에. 벌써 피고 왔어? 네, 그럼 빨리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예술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정교하게 작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기초 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울림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제일 좋아하는 시로 참 이렇게 암송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시 부르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여자분이 남자였으면 또 내가 인상 깊지 않았을려나? 어떤 여자분이 기타를 탁 잡고 야외였는데 옥상에서 이걸 보사노바로 치는데 그냥 너무 멋있는 거예요. 불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부르세요. 박수 주시면서 좋습니다. 묻혀갈
냄새가 Take.